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배드 투 배드 델타라는 게임이고요. 어우, 되게 뭔가 그림이 깔끔하지 않나요? 너무 잘 그려져 있죠? 이거 보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별도 4.7짜리 게임이고요. 이것도 추천 게임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대체 난 플레이스토어는 뭘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장르고 뭐고 그냥 아무거나 다 추천해주는데? 별점 높은 소리 추천해주는 건가? 일단은 그래서 깔았고요. 언어병이 있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만든 게임인 우리나라 게임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찌됐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깔아봤습니다. 써있기로 게임 소개 글에는 액션과 디펜스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뭔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알아보도록 하죠. 본 게임에 등장하는 사건, 인물, 배경, 고증은 게임을 위해 제2차 종의 전쟁이 끝난 후 노래야? 이렇게... 노래가 약간 평화를 되찾은 듯 했으나 알카달라나 테러들 중에 세계 곳곳에 자랑무도한 테러 활동을 벌여오면서 평화는 다시금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이에 판콜먼 소령의 TF팀은 최근 본토에 일어난 최악의 폭탄테러를 잡고 배후로 알카의 지도자 고라트 빈 모하메드를 지목하고 있으며 아킹의 종주부를 끄집고자 고라트 대혼종 포탄 단도미사일 일명 AHM을 밀거래하고 있다는 시리아의 어느 작은 시골마을로 향했다. 영웅은 지원인을 출동해도 전투력이 상승한다. 영웅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액션이 더해졌다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항행킬 조작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점프하거나 공격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 형식이니까 A, D로 선정하겠습니다. 적이 조준했다는 표시가 뜨면 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공격 버튼은 눌러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단 총알은 위급한 상황일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적입니다. 총알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영웅이 쓰러지면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유닛을 활용해보세요. 지원 카드를 직접 클릭해 보병 유닛을 출동시켜보세요. 프로냥. 이름 귀엽네. 지원 카드 시에 5장, 전수가 3장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우, 탱크 같은 것도 있죠? 뭐야? 지역화 사장이 연결이 되면 저장할 때 필요한 폭격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동 비용이 비싼 편이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해보죠. 배우 중사, 잠깐만요. 고라트 빈 모하메드가 대혼종 탄도 미사일을 밀거래한다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사 위치를 잡고 대기에 콩! 시야확보 완료! 대기합니다. 알칼라 웹불의 용사들이 대대병력만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한 번에. 원래 좀 진행하면서 하나씩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대장이네. 라저 갑시다. 구급상자, 이거는 회복할 때 쓰는 거겠죠. 내가 막 싸워도 되는 거야? 제한 없어? 탄약 있네. 구급상자 먹이고 나만 먹네요. 탄약 먹으면은 변한 게 있는 건가요? 수류탄. 이렇게? 오케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내가 몸빵할래. 와, 되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캐릭터를? 어떻게 악어가 너무 잘 만들, 너무 잘 그렸어, 악어를. 캐릭터성도 살려서. 뭐한 짓이죠 이거? 얘는? 아니 졸라 뜬금없네. 자! 적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3개월 후 시리아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병으로 이송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판소령이 누군가 찾아왔다. 라이언 중자님. 판소령, 오는 길에 자네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읽어보았네. 아직까지 시리아의 해방불명된 동료들의 소식이 확인되기 어렵다고 하더군. 본론 들어가지, 못도 아님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우리 팀에 합류하기. 자세한 이야기는 케이트 상사가 전달해줄 걸세. 안녕하세요, 케이트 스피어 상사입니다.
펜타곤 업무 협조에서 합류하고 있음.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모아 다중 연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칼라 일망타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3일 후에 오겠습니다. 거절할 거면 미리 연락 주세요. 3일 후에 온다 그랬는데 일주일 후죠? 아. 보라트 수족 제거해서 글이 되게 많다. 고마드 빈 모하메드 아타입니다. 쌍둥이 형으로 코르크에 있고 알칼라에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라트의 멋진 척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쓰리고라 뭔가 복잡하네요. 은행 CCTV 목격됐습니다. 인신매매 아지트가 인근 외곽 지역에 있으며 쓰레기를 청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계 많을까요? 판다가 주인공인데? 도교포봉이 연락됐다. 달타냥, 프로냥, 코스냥. 다 냥이네요. 귀엽구만. 이건 뭔데? 오우 되게 오우 야 공격력은 왜 이렇게 낮죠? 전략 한번 볼까? 돌격보병, 전투차량, 전차, 공격헬기. 깨알같이 고양이 같은 거 타고 있는 것 봐. 여기는 안 타고 있나? 영 판소령. 데미지가 굉장히 낮네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다른 형제에 비해서? 일단 갑시다. 학전 고고고. 희귀 확률로 영웅 지원 유닛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나온다. 엘리트 애덤. 탄약 먹으면 탄약 충전되는 거야? 플러스 3 됐는데 안 뜨는데? 모르겠다. 일단 쏘자. 애플 용사. 병사는 안 나오고 있네요. 뭐 이렇게 쏘면 돼 그냥? 나 할 거 없는데 이제? 아 잠깐만. 그치 달타냥 수류탄. 얘도 너무 튼튼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 모르겠다. 장전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몸으로 박어. 잠깐만 그만해 아파. 장전하고 아 이게 장전되는 그 아 잠깐만 장전되는 이거 세 개 아 뒤에서 생기는구나 단이. 아 저기 쓰면 나 곤란한데. 오 야 잘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지? 트리플 킬. 메가킬. 아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 권총이야? 아 다 써도 권총을 쏠 수 있네. 막 쏘자. 힐. 동료 죽으면은 보상금 나오는데? 애덤이 점점 걸어온다. 자 애덤 쏴주고요. 얘네 사거리보다 내 사거리가 훨씬 길다. 아 이렇게? 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뛰라고? 아 오케이 수류탄. 수류탄 두 개가 겹쳐지면 한 번에 써지면서 추가 효과가. 회복하고 25. 아 더 많이 주네. 기다렸다 세 개 한꺼번에 할걸. 달타냥. 아, 너무 강해 근데. 전투력 상승 플러스 1. 술탄 아 뭐야 계속하기. 어 탄약 14발. 그치 죽여. 달타냥 수류탄. 더블킬은 무슨 한 마리 잡았는데 더블킬이야. 이상하다 게임이 약간 모자란데? 달타냥 더 받아보자. 탄약 이거 쓰고 달타냥을 더 받아서 한꺼번에 좀 해보자. 누적되는 건 그냥? 이것도 비어. 달타냥 두 명이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3개에 3명 있어야 되나? 발탄형이 안 나와 근데. 좋아. 오케이. 발탄형이 안 나와요. 앞으로 안 되네? 그렇지. 잡고 달타장 3명. 그딴 거 없고요. 물량으로 민다. 출발. 더블 킬. 트리플 킬. 메가 킬. 데미지 센 거 주라. 너무 오래 걸린다. 아무리 초보는 탱으로 가라 그러지만 좀 심했잖아 이런 게임에서. 14억 5,974만 3,560베이. 좋아요. 영웅 업글 같은 거 있어? 다일 중사. 작전 5를 완료해야 된다. 얘는 명중률, 연사력, 이동력이 떨어지는 대신 생명력과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네요. 공격력이 조금 올라가네요. 공격력은 약간 원래 배치 자체가 좀 적게 됐나보다? 아, 그렇네. 명중률은 다 왜 이렇게 높냐? 성능 강화 5천만 배이면 돼.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일단 강화하죠. 생명력, 공격력을 플러스 해줍니다. 여기도 애덤이야? 딱히 미션 자체는 스토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애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껴두자. 이제 하는 법 알았으니까. 되게 세다 이거. 잠깐만 그만 쏴. 기다리자. 뒤에 거 소환되면은 숨차 던지고. 오 자자자. 그치 달사냥 부르고요. 장전하고 탄약. 아, 탄약이 3개까지밖에 안되네 뭉쳐도. 달사냥 달타냥 앞으로 가봐. 먹고. 아 못 먹었어. 해보 그냥 쏘자. 어쩌겠어. 그렇지. 그렇지. 레벨 상승, 헌투력 상승, 생명력 상승, 공격력 상승.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5가 올라갔는데? 4에서? 달타냥. 아, 야, 뭐 한 거야? 자.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떡해. 자, 하나 더. 탄약. 그냥 쏘자. 아, 비스 왜 이렇게 많이 뜨냐, 근데? 좋아. 수류탄 쓰고. 그렇지. 아 좀 모으니까 훨씬 매끄럽게 잡을 수 있네. 아니면 더 세진 거던가. 귀환 2억. 벌써 억소리 나게 들어오죠. 오크베리 보상금 1억. 뭐야? 출동금 보상. 잠김. 언제 풀려 이건? 메달. 전투 레벨 10 달성. 획득 비획득 상점. 아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잘 만들었다. 아 계속 하죠. 오작전을 해야지 나온다니까. 오작전 하러 가겠습니다. 독학지원 0.
잘 타냥. 좋아 좋아. 상자 버리고 잘 타냥. 장전을 하고 총알을 얻고 쏘고 잘 타냥. 좋아 좋아 좋아. 순사 던지고 달타냥 달타냥 고급상자 달타냥 장전하고 좋아 좋아. 잠깐 뭐가 이상하게 떴어. 수류탄 됐다. 에이. 좋아 좋아 좋아.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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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기다리고 미스 뭐냐? 소리 던지고 달타냥 내고 회복하고 쏘면서. 아 됐다. 아, 왜 이렇게 세? 전 너무 세지는 폭이 너무 센데? 적이 강해지는 것보다? 나 이거 편해서 좋지만. 어 판데이 오랜만이구만. 아참이지 소령이었지 허허허.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구만. 나는 B2B에서 전략지원 담당을 하고 있다네. 앞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만하게나. 더불어 이번 작전에 전투체력을 쓸만한 버기칼을 준비해놓았다네. 좀 구식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을 거야. DBV라면 아라크전 때 활약하던 모델이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현역으로 아직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 전쟁의 폭군 라이더 대령께서 전략지원이라니. 전투 차량이 연락되었으면 전략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생겼네요. 강화 하나. 좋아 좋아요. 생명력이 더 빨리 올라가네. 어느 정도 차이 나나? 아 데미지랑 생명력이 엄청 차이 나네. 가자. 이제 저도 차 나왔습니다. 솔직히 달타냥은 쓸모가 없었어. 전혀 쓸모가 없었어. 버리고 이거 수류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두 개 던지고. 아 차거리가 좀 길다. 방어구 매기고 달타냥 내고 쏴 죽이고 백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달타냥 내고 메가 킬 내기고 달타냥 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쟤를 내가 끼고 있는걸? 장전하고 탄약 채우고 고급상자 먹고 엘리트급 아토냥 달타냥. 너무 애덤 너무 잘 싸우잖아. 너무 무난한데 지금은? 아 잠깐만. 장전하고 채우고 쏘고 달타냥. 잠깐만. 달타냥. 좋아. 채우고 쏘고 소리 다 쏘자. 너무 밀린다. 차가 안 나와. 이거 두 명이 합쳐져야 나온다 차가. 한번 합쳐보자. 두 명이 합쳐져야 나오나? 빨리 좀 나와봐. 죽이겠어 이러다. 나와봐. 그만 나와봐. 달타냥 나와봐. 달타냥이 안 나와. 타냥 다섯 발씩 차네 이제. 어우 그치.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센 만큼 50. 오 강하죠? 강한데? 두 명이서 한 팀. 한 번 더 하나 더 뽑을래. 얘는 이제 이제는 쓸만해. 달타냥 그냥 있으나 말하고.
두 마리 정도 돼야지 쓸수 있네. 자, 빼고요. 기완. 약간 형식이 다르죠. 기존에는 솔직히 타워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통해서 부족장 고마드. 고마드. 쌍기관총이야. 가자 가자. 달사냥 뭐 잘사냥을. 달사냥이 이제 쓸만하다. 제일 쓸만하다. 아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좋아. 깜짝이야. 뭐야 저 회복되는 거? 반칙 아닙니까? 던져! 삼강 솔사이다. 야, 데미 세다. 달타장이 안 나와. 나왔어. 싸서. 아, 솔사 왜쓴 거야, 앞에 있는 거. 오, 야, 뭐가 빠르다? 그치. 어차피 뭐두 개로 맞춰서 한 방에 죽인다. 똑같네. 잡자. 센데? 센데? 강한데? 강한데? 상자, 수류탄. 예. 분노 상태 뭐야? 분노한다고 해서 딱히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다. 분노 상태 뭐야? 오, 왜 이렇게 빨리 차? 테트리스야? 야, 정신없다. 라이너 중사가 확인됐습니다. 매달리고 싶지 않지만 뭐 어쩌저쩌고. 달 중사를 영웅에서 확인하세요. 달 중사 전략에서 확인하세요. 아, 내거된 거야? 전체. 보유 박이라 소위 왜 이렇게 세? 너무 사기 아닙니까? 샷건인가? 데미지가 거의 3배인데? 판소룡밖에 없어? 백업해봐. 전략 영웅. 아, 출동 중이야? 너 백업 시키면 제가 출동하는 거 그럼? 일단은 출동을 해라. 가자. 달 중사 해먹고 잔류 결정에 따라 자네 팀이 배정했으니 아마 지금쯤 여기로 오고 있을 거야. 마치 저기 오는구만. 달 라이더 중사 B2B 델타 팀에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생을 진심으로 환영하네. 그런데 어떻게 포로가 되어 있던가? 고마들 땅에 사람 앞에 고문당하고 있었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니? 곡괴 처형 계획까지 세웠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고마드가 미친듯이 날뛰더니 저만 가다놨다. 좋아. 가자. 엘리트 마샬. 애덤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백업 요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대 전투를 하게 된다. 탄약 제복과 부상 치료를 할수 있으며 전투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라.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누르면 나랑 바뀌는 거 아니야?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 그만 좀 뽑아. 용사? 용사님이 약간 전문명인데? 잠깐, 왜 이렇게 멀어? 매겨. 장전하고, 뽑고, 쏘고, 회복약. 좋아, 미스 좋구요. 먹고, 쏘고, 장전한 다음에, 바꿔주고, 바꿔주는 거 맞아? 안 바뀐 거 같은데? 백업 요청. 강하다. 차두대 연속으로 오니까, 나왔어. 4일 중사 4일 왔어.
홍알탄이야. 쏘자. 달 중사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달 중사 막 이렇게 막 나와도 돼? 너 막 한다 나 지금. 야, 달 중사 너무 센데? 역시 악어야. 보상금 내놔. 악어 너무 대책 없는데? 내가 못 박할래. 한번 피하고 한번 피하고 멀쩡 됐죠 지금. 극혐이었죠. 좋아. 보내고 잘 튼튼한 것 봐. 이거 던져. 그치. 잠깐만 잠시. 아 달탄장 뽑아버려서 실수로. 아 기중한 기회가 제거해. 그치. 얘, 얘가 나보다 훨씬 딜 센데? 어 총알 좀 아낄 걸 그랬나? 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좋아. 그치. 다섯 개가 다 모여야지. 귀환하기. 전쟁의 구익. 구억베리. 구익이래야. 와, 강하다. 솔직히 데미지는 크게는 안 넣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에 비해 크게 안 넣는데. 튼튼하네. 올려보자. 이 정도? 이게 적당한 것 같다. 엘리트 마샬. 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네요. 지금 5에서 한 명 풀렸으니까 10에서 한 명 풀리고 이런식으로 풀려나가면서 우리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쟤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귀여운 동물들 특전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리스트를 토벌하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굉장히 퀄이 좋아요. 재밌고요. 디펜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게 할 것 같네요. 이거 뭐냐 상급자는. 아 상급자는 돈이 두 배고 나이도가 높나 보네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대형 모드도 있고 무한전투 모드도 있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지금 상태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출석 체크도 있는데 멀티가 있다거나 뭐 스펙 던전이 있다거나 뭐 그런 유 게임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 굉장히 괜찮은 디펜스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